한국문화원의 올해 첫 공모 프로그램인 2011 콜 포 아티스트 당선 작품들이 지난 3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갤러리 코리아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시회장을 김상수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3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갤러리 코리아에서 마이크로코즘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문화원 공식 공모 프로그램인 2011 코퍼 아티스트에서 당선된 작가들의 첫 번째 전시로 뉴욕에서 활동 중인 최윤우 작가와 독일에서 활동 중인 한인 앙카푸타 작가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나 부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불경을 읽고 성경을 읽지만 사실상 성경에서 의미하는 something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 불경에서 얘기하는 something도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 네, 그냥 사람들이 심볼만 널리지로서 획득을 하고 그걸 안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저는 그 뒤에 있는 거, 그 넘어서 있는 경험적 세계가 있다는 거. 이번 마이크로코즘 전시회는 소우주를 이루고 있는 극소 단위 마이크로와 우주를 뜻하는 커즈모즈의 대조적인 단어를 바탕으로 두 작가의 작품 주제나 크기가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전시회입니다. 최현우 작가의 작품은 무엇이 현실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화두로 던지고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으로 이어진 현실 세계 안에 보이지 않는 여분의 차원과 고차원 존재 여부를 던지는 등 이원적인 개념의 세상 뒤에 숨겨진 다른 차원의 공간 여부를 쟁점화하고자 이번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MK 뉴스 김상수입니다.